아나운서 마지막화. 오, 안녕 핸섬. 핸섬 떠나나요? 사요나라 핸섬. 잘됐다. 이제 이 하우스는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뿌하우스로 바꾸겠습니다. 아이 참 너무 늦었잖아 뿌. 메일에서도 말했지만 좋은 뉴스가 있어. 있지 있지. 핸섬 아저씨가 퇴원해서 돌아온대. 그러니까 모두 함께 아저씨를 환영하면서 어서오시라고 말해주자. 야, 모냥 어서와. 모냥도 같이 아저씨를 환영하자. 냐냐. 뭘까? 모냥이 뭔가 가지고 있어. 떠났나? 편지 넘기고 떠난 거 아니야 이거? 크, 봤습니까? 핸섬 아저씨가 보낸 것 같아. 뿌, 내가 읽어볼게. 친애하는 동료들에게 갑자기 편지를 보내 미안하다. 나다 핸섬. 오늘은 모두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아무쪼록 잘 읽어주길 바래. 우선 나 핸섬은 사실 국제경찰이다. 국제경찰한테 넘긴단 소리가 아니고 자기가 국제경찰이었어? 놀랐느냐? 놀랐겠지. 아니요. 그 정도야 뭐. 내가 입원했다고 해서 걱정했을 거다. 하지만 입원했다는 건 실은 거짓말이야. 나는 건강 바로 그 자체다. 거짓말이었네. 왜 입원을 안 한다 했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작전. 하지만 속인 것은 사실이지. 아, 설마 속인 것 때문에 떠나는 거야?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마. 어떤 사건을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곧 갈로스를 떠난다. 출장 오셨군요. 야, 국제경찰 출장 왔어. 쓸쓸하지만 모두가 이별이다.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마티에르를 그 자기 딸처럼 한다고 안 했어요?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지금까지 고마웠다. 그리고 사랑받아. PS 뿅.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준 보답으로 너에게 나의 멋진 코드네임이 핸섬이라는 일념. 야 이 자식아, 싫어 이 자식아. 나 뿌할 거야. 나 뿌하우스로 개명할 거야. 더러운 녀석. 너에게 핸섬 하우스를 주겠다. 그 집은 내가 산 거니. 와, 그래도 마지막에 책임감 있게 집을 주고 가네요. 임대료는 걱정하지 마라. 아무쪼록 마음대로 쓰길 바란다. 임대료까지. 야, 잠깐 뭐야 이게? 국제경찰이 뭐지? 떠난다니. Why?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리는 거야? 야, 지금이라도 가. 뭔가 지금 늦지 않았을 것 같은 기분이 마구마구 샘솟는다. 예상 갖고 오세요. 나 이번에 예상 다 맞추고 있어. 양, 나도 가자. 아, 뭐야. 막지 마라, 뒤지기 전에. 뿌씨, 심심해서 놀러 왔습니다. 나 나가야 돼. 나 스테이션 가야 돼, 스테이션. 마티에르를 만났는데 어딜 급하게 가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었나요? 몰라도 돼, 넌. 아니, 뿌씨까지 어디 가버리시는 거예요? 뭐처럼 놀러 왔는데 다들 너무해잉. 아까만의 핸섬 형님도 미술관으로 간다. 고맙다. 아니 이럴수가. 무시해서 미안해. 미술관이란 말이죠. 타쿠니 집 뺏김. 모냥이랑 마티에르한테. 그렇네. 같이 살면 되겠죠, 그죠? 여자와 남자가 같이 쓰면 되겠죠. 아, 넌 저번에 그 호기심 많은 손님. 전에 훼손됐던 벽화의 복원이 끝났다. 게다가 바로 조금 전에 경찰분이 오셨었는데 이 사건의 범인도 체포되었다고 들었어. 혹시라도 다시 여기로 오는 게 맞다면 로드를. 아, 돌아간 게 맞아. 아, 저번에 벽화를 보러 왔었던 애구나. 알고 있니? 낙스의 범인이 잡혔대. 미술관 관장이랑 경찰 아저씨가 말하고 있는 걸 들어버렸지 뭐야. 근데 뭔가 이상했어. 어디로 갔는데? 그걸 말해줘야죠. 그 경찰 아저씨가 아까 스쳐 지나갔는데 쓸쓸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 이씨 왜? 아, 경찰이라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다 그린 게 아니고 거인을 그린 벽화라고요. 그렇군요. 아, 제가 채팅창을
짧게 살짝 보고 말기 때문에 좀 잘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연락이 왔었어. 곁눈질, 곁눈질로 보는 거라서. 핸섬 아저씨랑 같이 플라드리 카페 있대. 나도 모냥을 데리고 갈 테니까 뿌듯 빨리 와. 플라드리 카페요? 정말 귀찮게 하네. 아니 미드스테이션에 가는가 떠나는 거 아닌가 본데. 안 잡힌 거 아니야 걔? 박사를 안 잡아가고 여기서 뭐하는 거지? 돌려줬다. 이제 모두 돌려줬다. 그렇군. 에스프레가 훔친 벌은 모두 주인에게로 돌아간 건가? 아,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네요. 그렇다. 원래대로다. 같이 출퇴해 줄 테니 조금만 더 여기서 기다려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열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맞다. 맞구나. 나랑 싸우는 건가 설마? 마지막에 너랑 싸워보고 싶었다. 아니, 뿌. 어떻게 여기에? 내가 마티엘에게 연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곧 마티엘에도 올 것이지. 어디야, 어디에 있는 거야? 핸섬 아저씨! 만났어. 박사가 착한 거였어. 만나게 해준 거 아닙니까, 이거? 만남의 광장. 크세르시키 아저씨 연락해줘서 고마워. 맞네. 핸섬 아저씨 뭐야? 엄청 찾았단 말이야. 저기 왜 거짓말을 한 거야? 뒤진다. 왜 우리를 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미안하다. 그러나 편지에도 썼듯이 나는 국제경찰이야. 사건이 있다면 세계 어디라도 달려가는 것이 나의 일. 다음 임무가 날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나랑 모냥도 갈래? 아싸! 하우스가 제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 하우스는 이제 제 겁니다. 떠나라. 가라가. 가라 가라 잘 가라 가라 가버려. 아, 같이 가 그냥. 해고했네. 한 번도 돈을 안 준 적이 없지 않았어요? 저기요,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어. 조수한다고. 그리고 이 순간부터 널 핸섬하우스 제 2대 소장으로 임명하마. 야 이 자식아. 나는요, 나 존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아무 존재감이 없지? 왜? 존재감이 전혀 없네. 나 존나 열심히 했는데. 아, 처음부터 내가 그거 아니었어? 그거? 내가 원조 아니야? 내가 원조? 어이가 없네. 예? 미안해, 내가 벙어리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벙어리라서요. 그만둬라, 마테르. 뿌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뭐니뭐니 해도 뿌는 나의 파트너.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이심전심이지. 파트너니까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자식아, 그만해. 그만하고 빨리 끝냈냐. 뭐냐, 뭐냐가. 너도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지 말아다오.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어져 있다. 아니 파트너니까 오히려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유대감, 유대감이다. 볼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있을 수 없는 개념. 그러나 난 키즈나죠, 키즈나. 우왕! 낮으면 안 돼요? 낮으면 안 돼요? 떠난 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마티에르가 미르를 지키는 수호사가 되는 건가? 수호병? 아, 브금 정말 좋네요, 근데. 아니, 저 나이에 2대 소장이 되다니. 말이 돼?
지금까지 고마웠다. 대화 사람하다. 옷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 소장이면 소장답게 옷은 좀 바꿔줘야죠. 아리가또 사요나라. 이걸로 됐다. 아니 집을 가는 건 좋은데 차라리 집을 팔고 돈을 좀 많이 가진 다음에 다른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까지 집 없이 잘 지냈잖아, 그지? 야? 있지 뭐냥.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친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지. 뿌와 핸섬 아저씨. 나 지금 여기 없어. 아빠가 있었다면 그 아저씨들 같은 느낌일까? 우와! 웃었어. 이럴 수가. 이런 게임에서 표정을 짓는 것도 처음 봤다. 근데 강냉이가 옆에 다 나갔구나. 모르겠지만 정말 좋았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이대로 끝나는 거군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그러나 그녀들의 하루는 계속된다.